제갈량 유능한 신하의 표본으로 탁월한 행정가이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전략가였던 제갈량은 중국 후한말 서준항야국 양도현 출신이며 자는 공명 자귀는 무향후 시호는 충무이다. 촉한의 초대 승상이었고 유비가 사망한 후에는 촉나라의 정치를 총괄하였다. 형 제갈근 동생 제갈균 그리고 누나 두 명이 있었다. 한나라에서 사회교위를 지낸 제갈풍의 후손으로 부친 제갈균은 한나라 말기 연주 태산군에서 군승을 지냈고 제갈량이 어릴 때 사망했다. 그 후 숙부 제갈연이 제갈량 형제들을 맡아서 키웠다. 이 시기에 원술이 광정전투에서 조조군에게 패하여 회남으로 달아났다. 원술이 회남으로 갈 때 제갈연은 제갈씨 일족을 이끌고 당시 양주 지역의 예장으로 이주해서 원술에 의해 예장태수로 부임한다. 예장의 기존 태수의 사망으로 원술이 제갈연을 예장태수로 임명했던 것인데 조정에서는 예장태수로 주호를 임명했다. 주호와 제갈연은 태수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었다. 제갈연은 싸움에서 패하여 서성에 주둔하였다. 서성은 형조위흥에 속한 현으로 형주의 군벌 육효의 관할 지역이었다. 제갈연이 사망한 이후 제갈씨 일족은 육효에게 의탁하게 되었다. 제갈량의 형 제갈근은 제갈연을 따르지 않고 양주로 이주하였다. 형주에는 많은 명사들과 학자들이 양성되었고 제갈량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다. 누이들이 형주 대호족과 혼인하게 되면서 형주 호족들과 인맥을 쌓게 된다. 숙부 제갈연이 죽은 뒤 제갈량은 농사지으며 청년기를 보냈으며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즐겨 불렀다. 제갈량의 키는 8척. 자신을 제나라의 재상관중과 옛나라의 아기에 비교했으며 최주평, 서서 등에 가까운 친구들이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 제갈량은 글을 정독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공부 방식과 달리 큰 흐름만을 이해하는 공부를 했다고 한다. 스승이었던 수경선생 사마휘는 유비를 만난 자리에서 유비가 그에게 현 정세에 대해 질문하자 이를 아는 건 시무를 아는 준걸뿐이며 와룡과 봉추인 제갈량과 방통이 바로 그들이다. 라고 대답했다. 제갈량과 방통은 모두 사마휘의 제자였다. 207년 형주자사 육효의 객장으로 형주 남양군 신야현에 주둔하고 있었던 유비는 서서를 기용하였다. 서서가 제갈량을 와룡이라며 추천하였으며 유비는 서서에게 제갈량을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서는 유비 본인이 스스로 몸을 낮추어 만나야만 한다고 간언했다. 유비가 제갈량의 초려를 3번 찾아가서 등용하여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이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시한 전략을 융중대 혹은 초려대라고 한다. 제갈량이 융중대 유비의 질문 한실이 무너지고 간신히 천명을 훔쳐 주상께서 몽진길에 오르게 되었소.
나는 스스로의 덕과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천하의 대의를 펴고자 했으나 지모가 얕고 부족해 실패하고 좌절하다 오늘에 이르렀어. 그러나 뜻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소? 제갈량의 대답. 동탁이 나타난 후에 호걸들이 아울러 일어나 줄을 타넘고 군을 연결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하면 명성은 미약하고 그 군사는 적었으나 마침내 원소를 이겨 약자에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천시만이 아니라 또한 사람의 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는 이미 백만 무리를 가졌고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호령하니 이는 진실로 그와 창끝으로 싸워 다툴 수 없습니다. 송권은 강동을 점거하여 차지한 지 이미 3대를 거쳤으며 나라가 험준한 곳에 있고 백성이 귀부하며 어질고 능력 있는 자가 그를 위하여 쓰이니 이로써 그와 더불어 도와줄 사람으로 삼아야지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형주는 북쪽으로 한수 면수에 의지해 있고 이로움은 남해까지 다하며 동쪽으로 오해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파와 촉과 통하니 이는 전쟁하기에 적당한 나라이며 그곳의 주군은 지킬 능력이 없어. 이것은 거의 하늘이 장군에게 보탬이 되어 준 것이니 장군은 취할 뜻이 있으십니까? 익주는 험준한 요새이고 비옥한 들판이 일천리이며 천부의 토지입니다. 고조께서 이에 의지해 황제의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유장은 어리석고 약하며 장로는 북쪽에 있으면서 민흥국부 백성은 넉넉하고 나라는 부유함 하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휼함을 모르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선비들은 개명한 주군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장군께서는 황실의 후예이며 신인은 사해에 드러났으니 영웅들을 총괄하여 관할하며 현인 그리워하는 것을 목마른 사람이 물찾듯 하십니다. 만약 형주 익주를 타넘어 차지해 그 험함에 기대고 서쪽으로 여러 용족들과 하친하고 남쪽으로 이월을 어루만지며 화목하고 밖으로는 손권과 우호관계를 맺으며 안으로는 정치를 닦으면서 천하의 변고가 있을 때 한 명의 상장에게 명해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완 낙양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께서는 몸소 익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천으로 출병하신다면 대나무 그릇에 담은 밥과 호리병의 국으로 장군을 영접하지 않을 백성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실로 이처럼 한다면 가히 폐업이 이루어지고 한실이 흥할 것입니다. 이를 유비가 옳은 말이라고 칭송하며 두 사람은 군신관계가 된다. 유비와 제갈량과의 정이 날로 깊어져 관우 장비 등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유비가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원컨대 제군은 이에 관해 다시 말하지 말라 라고 다독이자 불평을 멈췄다. 이것이 고사성어 수어지교의 유래다. 한편 형주의 주인인 유표는 채부인의 말을 받아들여 작은 아들인 유종을 사랑하고 맏아들인 유기를 홀대했다. 유기는 제갈량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제갈량은 대답을 회피했다. 유기가 누각으로 제갈량을 불러 사다리를 치우고 조언을 강요하자 제갈량은 유표의 근처가 아니라 바깥에 머무는 쪽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때마침 황조가 죽자 유기는 밖으로 나가 강하태수가 되었다. 유표가 사망하자 유종은 조조에게 항복했다. 유비는 번성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난했고 이 피난 행렬에 제갈량도 동행하였다. 제갈량은 양양을 지날 때 유비에게 유종을 공격하여 형주를 얻으라 권했으나 유비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방망파 전투. 형주 신야 부근 방망파에서 조조의 군대와 싸운 전투로 제갈량이 유비의 책사가 된 후 처음으로 지휘했. 삼국지연이에서의 묘사이다. 후한 말기 한나라 항실의 후손이던 유비는 201년 연암전투에서 조조에게 대패해 근거지를 잃고 돌아다니다. 형주 자사 유표에게 의탁해 신야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마휘의 추천으로 제갈량을 찾아가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받아들이는 데 성공한다. 한편 조조는 북방이 모두 평정되자 삼공의 직책을 없애고 승상인 자신이 모두 겸하였고 그 아래로 부하모계를 동조연, 최염을 서조연, 사마이를 문하견으로 사마 자신의 친위 세력들도 문관들을 갖추어 놓고 남쪽으로 진군할 준비를 했다. 조조는 부하 하후돈을 도독으로 삼고 우금, 이전, 하후란, 한호를 부장으로 사마 10만 대군을 주어 방망성으로 가 신야를 엿보라고 명했다. 조조가 진군해오자 유비는 모든 권한은 제갈량에게 넘기고 제갈량은 관우에게 군사 1,000명을 주어 방망파 왼쪽의 예산에 매복하게 하고 장비에게도 군사 1,000명을 주어 알림 뒤쪽 산골에 매복해 있다가 방망성으로 가게 했으며 관우의 양자관평과 유비의 양자유봉에게는 군사 500명을 주어 방망파 뒤 양쪽에 매복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갈량은 남은 군사 500명을 이끌고 미축, 미방과 함께 신야성을 지키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관우, 장비 등 많은 장수가 반발했다. 한편 하후돈과 우금은 방망파에 이르렀는데 하후돈은 군사를 둘로 나눠 5만 명은 친위부대로 삼고 나머지 5만 명은 군량과 마초를 호위하며 전진하게 하였다. 방망파 바로 앞에 이르자 유비의 부장 조온이 하후돈을 습격하고 이에 하후돈은 부장 한호의 반대를 물리치고 조온을 추격한다. 방망파에 이르자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하후돈을 요격하고 조온과 함께 후퇴한다. 날이 저물자 하후돈은 쉴 새 없이 전진했으나 뒤를 따르던 우금과 이전이 갈대밭에서 유비군의 화공을 받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온이 하후돈을 급습해 하후돈은 그대로 불길을 헤집고 달아났다. 한편 후군에 남아있던 이전은 방망성으로 급히 달려갔으나 도중 관우와 맞주하여 간신히 혈로를 뚫고 달아났으며 우금도 군량과 마초에 불이 붙자 그대로 도주해버렸고 이에 하후란과 한호가 군량과 마초에 불을 잡으려 왔다가 장비를 만나 하후란이 죽자 한호도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다음날 하후돈은 달아난 장수와 군사들을 모아 수습해 겨우 허창으로 돌아갔으나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마초와 군량까지 모두 타버려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관우, 장비를 비롯해 좋은 관평,
유봉 등 전투에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이 신야성으로 합류해 들어왔고 제갈량이 전리품을 나누었다. 장판 전투는 중국 후한 말기 208년 조조가 신야의 유비를 10만의 병사를 이끌고 공격한 것을 말한다. 형주남군 당양현의 장판에서 벌어진 전투여서 장판파 전투 또는 당양 전투라고 부른다. 207년 후한의 승상인 조조는 화북을 평정하고 형주 지역으로 그 눈을 돌려 형주 자사 육표와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다. 조조는 형주 지역에 자신의 일족이자 중신인 하후돈을 대장으로 삼고 이전과 같이 별동대로 파견했으나 방망파 전투에서 제갈량의 활약으로 대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유표가 병으로 쓰러졌다. 유표 사망 후 형주의 유력호족이었던 채씨 가문의 수장인 채무를 필두로 형주 유력호족은 책동을 시작했다. 유표의 후실이었던 채모의 누이 채씨 부인과 공모하여 유표의 유언으로 본래 가문을 상속받아야 했던 장남 유기를 버리고 차남 유종을 정식 후계자로 사마 가문을 계승시켰다. 이때 형주의 내분을 지켜본 조조는 약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가문을 계승하여 조조에 대해 대항의사가 없던 유종은 유비와 함께 조조를 막아봐야 결국 형주는 유비의 차지가 된다는 부손의 진언에 따라 조조가 신야에 도달하자 항복했다. 번성에 주둔하던 유비는 불시에 양쪽에 포위당한 형국이 되자 몹시 당혹하여 유종이 있던 양양으로 향했다. 제갈량은 유종을 공격하여 형주를 지배하자고 진언했으나 유비는 유표의 은혜를 생각해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유비는 유종을 불렀으나 유종은 두려워하며 나가지 않았다. 이에 유종의 측근 및 다수의 형주 사람들은 유비에게 귀순했다. 많은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 움직였기에 유비는 하루 심여리 밖에는 전진하지 못했다. 유비는 관우에게 수백 척의 배에 그들의 일부를 탑승시켜 강릉으로 보내고 미리 접선 준비를 하게 하였다. 조조는 유비가 군수물자가 풍부한 강릉을 점거하는 것을 두려워해 수송부대를 후방에 배치하고 신속하게 양양을 점거했다. 조조는 조순과 함께 몸소 5천 정예기병대 호표기를 이끌고 하루 밤낮으로 유비를 추격하였고 이들은 당양현 장판에서 유비군의 후미를 급습하게 된다. 유비가 이끌던 피난민 무리는 급습에 붕괴되어 흩어져 곧 조조군에게 사로잡혔다. 조조가 이렇게까지 서둘러 급습할 거라 생각을 못한 유비는 처자를 버리고 제갈량과 함께 수십 기의 병력반을 데리고 도주했으며 이때 피난민 사이에 있던 유비 가신들의 친족들과 유비 자신의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하였다. 이때 조은이 배신하여 북쪽으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유비가 수국을 내던지며 말했다. 자룡이 나를 버리고 달아났을 리 없다. 얼마 뒤 조은이 조조의 정예기병을 뚫고 유선과 간부인을 보호하여 도착했다. 유비는 장비로 하여금 20기를 이끌고 뒤를 끊도록 했다. 장비는 물가에 의지한 채 눈을 부릅뜨고 모를 빗겨 잡으며 외쳤다. 내가 장익덕이다.
앞으로 나와 상사를 가름하자. 감히 접근하는 적군이 아무도 없었고 장비는 유비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줬다. 수로로 이동한 관우가 유비를 무사히 마중하면서 유비는 목적지인 강릉에 가지 못했지만 한진에 도착하여 유기와 연계하며 손권과 연합핵 조조에 대항할 준비를 했다. 유비를 놓친 조조는 추격을 단념하고 곧바로 강릉을 점거한다. 유비는 한진에서 관우가 이끌던 선단을 만났고 또한 유표의 장남 강하태수 유기의 군사와 만나 함께 유기의 본거지인 하구에 도달했다. 유비는 손권에 가신 노숙을 만났고 제갈량을 오나라에 파견해 손권과 동맹을 맺었다. 손권은 수만 명의 군대를 파견해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군을 격퇴한다. 유비의 피난 행렬은 강하태수 유기가 머무는 하구에 도착했고 제갈량이 주도적으로 손권과의 동맹을 주장하고 손권을 설득하여 동맹을 체결했다. 유비와 손권은 조조와의 일전을 준비하였고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크게 무찔렀다. 유비는 이때 형남사군을 하량받았다. 제갈량은 군사중랑장이라는 지위를 받고 영릉, 계양, 장사삼군을 감독하며 부세를 거두어 군대의 무기와 양식을 보급했다. 기록에 따르면 장소가 제갈량을 손권에게 추천했지만 제갈량이 손권은 자신을 쓰지 못할 것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유비가 익주에서 유장을 공격하자 제갈량은 관우와 함께 형주를 맞다가 장비 조은과 함께 유비를 지원하러 북상하여 성도 함락에 참여했다. 유장이 항복하자 제갈량은 군사장군의 올라유비의 벼슬인 좌장군부의 일을 대행하였다. 익주 정복 이후로는 유비가 외정을 나갈 때마다 성도를 도맡아 식량과 병사를 공급했으며 조비가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조위를 건국하고 황제위에 오르자 유비는 조비를 찬탈자로 규정하고 촉한에 건국하여 한해 황제가 되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황제에 오르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유비가 황제가 된 이후 승상에 임명된다. 이때 이미 녹상서사 가절을 겸하였고 장비가 죽은 이후엔 사례교위까지 겸해 제갈량이 내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유비가 황제에 오를 무렵 관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장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되었다. 유비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오하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몰두했다. 이릉대전에서의 기록적인 패퇴 이후 병이 깊어진 유비는 성도에 있던 제갈량과 이염을 불러 탁구대신으로 삼았다. 이염은 군권을, 제갈량은 행정권을 총괄하였다. 위나라의 황제 조비는 유비가 없는 촉한을 사실상 없는 나라로 여겨 손권에게로 공세를 집중했다. 동호와의 전쟁으로 약해진 촉한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비는 본인을 속인 손권을 목표로 삼았고 제위 기간 동안 총 3번 손권을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한다. 촉한은 이 시기에 나라를 재정비하였다. 유비 사후 제갈량은 오와 군사동맹을 회복한 뒤
남한에서의 반란 진압을 근거로 군권을 장악하였으며 남한 전체에 간접적인 복속만을 받은 채로 돌아와 북벌에 매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제갈량은 초계 행정, 인사, 군권, 상벌을 모두 장악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대규모 원정을 이반 실행하였다. 이엄을 탄핵하여 실각시킨 제갈량은 명실상부한 촉정계의 1인자가 되어 지속적인 북벌을 주도하였다. 제갈량의 집권기간 동안 그의 막부가 머무르는 한중은 촉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으며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을 지목할 수 있었고 후임자로 지목된 장완과 비해 역시 한중에서 통치를 이어나갔다. 비해대까지 제갈량의 정치적 후계자들은 촉한의 전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진지와 황후가 집권한 시기에 들어서야 막을 내렸다. 제갈량의 북벌은 견실함을 중요시했으며 보급체계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제갈량은 북벌 도중 54세에 오장원에서 사망한다. 유선에게 올린 제갈량의 유언. 성도에 뽕나무 800그루가 있고 메마른 땅 15경이 있으니 자제들이 입고 먹기에는 스스로 넉넉합니다. 신이 밖에서 임무를 받들 때는 따로 조달할 것 없이 제 한 몸에 먹고 있는 것은 모두 관부의 의지했으므로 따로 생활의 방도를 차리게 하여 적은 양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죽었을 때 안으로 여분의 비단이나 밖으로 남은 재산이 있어 폐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뒤에 보니 그 말과 같았다. 사마의의 추격도 강요의 기지로 뿌리치고 퇴각 과정에서 있었던 위연의 반란도 왕평이 진압한 상황에서 무사히 제갈량의 유해와 북벌군이 성도로 돌아오자 황제 유선은 나라 전체에 대사 명령을 내리고 크게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했다. 유선의 조치. 생각건대 그대의 천성은 문무를 겸비하고 밝은 지혜를 갖췄으며 독실하고 성실하여 탁고의 유조를 받아 몸소 짐을 보필하니 끊어진 것을 잊고 세미한 자를 흥하게 하며 난세를 평정할 뜻이 있었다. 이에 육사를 정돈해 정벌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신무를 혁혁하게 빛내어 위엄을 천하에 떨쳐 촉한에 큰 공을 세웠으니 이윤과 주공의 큰 공훈과 나라나도다. 어찌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대사가 거의 이루어지려는 찰나의 병을 만나 죽게 되었는가. 짐은 상심하고 서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 무릇덕을 존중해 공의 순서를 세우고 행적을 기록해 시호를 명하니 이로써 장래에 빛나게 하고 책에 기재하여 쇠하지 않게 하려 한다.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유선은 그에게 승상무향후의 인수와 충무후의 시호를 내렸다. 제갈량의 예고대로 장완이 촉한의 전체적인 군사와 정사를 총괄했다. 사마의의 추격을 무사히 저지했던 강유는 우감군 보안장군이 되어 군부의 요직에 올랐다. 비인은 후군사의 직책을 맡았으나 얼마 후 대장군 녹상서사로 올라간 장완을 대신하여 상서령에 임명되었다. 제갈량이 엄격한 통치를 펼쳤음에도
그동안 그를 원망한 백성들은 없었으며 오히려 제갈량이 사망했을 땐 백성들이 사당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유선이 듣질 않자 길거리에서 제사를 올리고 용이 이민족 부족들 마저 들판에서 제사를 올려 결국 한중면양의 제갈량의 사당을 짓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공권력이 오히려 공식적인 추모 행위를 무시했음에도 민간에서 촉한이 망할 때까지 30여 년이나 백성들과 이민족들에게 자발적인 경애와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제갈량의 정치가 촉한 백성들을 위한 정치였으며 그 덕에 민중의 자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다. 면양의 이 사당은 후일 위나라의 종회가 촉한의 한중을 공격했을 때도 참배했다고 한다. 게다가 남만에도 제갈량을 기린 장소가 많으며 심지어 제갈량이 물을 떴다는 우물도 있다. 여기서 유선이 사당을 짓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유선이 제갈량을 부정적으로 여긴 것은 당연히 아니다. 유선 역시 제갈량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존중했다. 제갈량이 사망한 직후 이막은 그를 비방하며 제갈량이 사망했으니 이는 경축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자 유선은 극도로 분노하며 그를 감금한 뒤 곧 처형했다. 다만 제갈량의 위상이 황제인 자신을 능가할 정도로 높아서 그에 대한 열렬한 추모가 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견제를 하였다. 한편 죄를 지어 유배 갔던 이엄은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자신이 속죄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고 탄식하다 병에 걸려 죽었다. 마찬가지로 시종 거만한 언행을 일삼다 파직당해 쫓겨났던 요립은 눈물을 흘리며 날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밖에 없었거늘 그가 죽었으니 난 더 이상 복직될 길은 없게 됐다고 슬퍼했다. 제갈량의 무덤은 오래전 유비가 조조의 장수하후연을 참살하고 대승을 거두었던 정군산에 있는데 생전에 제갈량이 미리 유언을 남겨 정해둔 바라고 한다. 제갈량은 무덤의 크기를 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고 자신의 시신은 평복으로 염화돼 따로 부장품을 넣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갈량의 무덤에는 봉분 옆에 황과수라는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 나무는 제갈량의 아내인 황부인을 상징한다. 거의 전쟁터에 살다시피 한 제갈량과 황부인은 전생에서 부부의 정을 깊이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황부인은 못다 한 부부의 정을 다하기 위해 죽어서 남편의 무덤 옆에 나무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이곳 사람들은 곤경에 빠지거나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지혜의 화신으로 불리는 제갈량의 묘를 찾아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